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길 34번 국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1월이 열흘이나 가고, 네, 오늘이 14일이네요. 이제 이게 방송될 때는 7일 뒤니까 내일까지 내일까지랍니다. 뭐 제대로 아는 게 없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 추운 겨울 날씨도 엄청 추웠고요. 네, 코로나도 극성이었는데 아지가 살아있다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수도도 꽁꽁 얼었던데. 맞아, 맞아. 어떠셨어요? 아, 그 얼어 있으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뭐 하루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괜찮아졌고요. 그 우린 좀 일찍이었어서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온 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러도 그 다음부터는 그날 오지 못하고 빨리 얼어서 빨리 해결했습니다. 네, 부지런한 적을 받고 인형 오리기, 인형 접기 그거 엄청 열심히 하고 있던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인형 오리기. 인형 오리기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생각보다 엄청 재밌어요.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오리고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확 그 나면서 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해 뜨는 곳은 지금 엄청 따뜻해 보이는데요. 제가 동물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 지난번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동물 관련된 털 입고 다니는 거 막 혐오하게 싫어하거든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진님도 엄청 싫어하시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귤을 부모님께 갖다 드리러 갔는데 엄마가 우리 엄마가 이런 옷을 되게 많이 사서 옷장에 걸려 있어요. 이거 안 입겠다고 버리시겠다면서 저한테 주시길래 엄마 난 이런 거 안 입는 사람이라고 이런 거 사는 사람 싫어한다고 근데 어쨌든 당신께서는 너무 작아서 못 입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맞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집안에 딸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미 옷이 된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사진 않지만 저는 새 언니가 오리털 파카 버린다 그러면 다 받아서 제가 입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제가 잘 입을게요. 이렇게 생각해서 받아왔습니다. 싱잉볼 한번 쳐주시죠. 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레드선. 자, 눈 감으시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네, 천천히 눈 뜨시고 네, 옆에 있는 분을 차인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던택주 선생님은 그림같이 앉아계세요. 여기서 뵈면 되게 그림같이 편해요. 아, 아까 그거 좀 보여주세요. 네, 새해 인사 말씀이에요. 법정선생님 글씨로 이렇게 해서 얹어서 말고양기로까 만들어서 보내줬네요. 올해는 날이 날마다 좋은 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나 신년 해가지고 맞이 나왔어. 맞이. 날이 날마다 좋은 날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을 대목은 되게 조금 무거워요. 죽음을 명상하다예요. 네, 비장하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음을 명상하다. 해가 바뀌면 노인들은 한 살이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한 살이 늘어납니다.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저마다 줄어드는 쪽인지 늘어나는 쪽인지. 오늘 영가 길상화는 어느 쪽입니까? 줄어드는 쪽입니까? 늘어나는 쪽입니까? 해가 바뀌어도 그 나이가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불자들은 해가 바뀌더라도 나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있는 그 자리를 바로 지금 그 자리를 낱낱이 살피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마치 텅빈 허공 중에 문득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난 것 같고, 죽음이란 그한 조각 구름이 사라진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름은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고 죽는 일 또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그 무엇이 있어서 늘 뚜렷하게 밝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고요하고 잠잠해서 나고 죽음이 따르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무량겁을 두고 되풀이해 온 것이 이와 같은 중생 살림살이입니다. 잎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 반드시 새움이 돋아납니다. 이것이 우주 율동이고 생명 질서입니다. 오늘 49제를 맞이한 길상화 연간은 이 도리를 뚜렷이 아십시오. 이런 도리를 알게 되면 나고 죽는 일에 아랑곳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과일에 씨앗이 박혀 있듯이 죽음 안에 새 삶이 있고 살아있는 그 속에 죽음이 들어있더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두고 사는 법을 배워가듯이 죽음도 배워야 합니다. 길상사를 보시한 길상화 보살 49제에서 스승이 남긴 연가 법문을 간추려 모셨다. 스승은 저 말씀 끝에 그 자리에 함께한 우리에게 이게 남 일이 아니라고 하시며 이 연가 법문에서 삶과 죽음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고 말씀했다. 구름은 정체가 무엇일까? 다 알다시피 물이다. 내나 강에서 흐르던 물이 햇볕을 받아 김이 되어 올라가거나 쌀에 붓고 밥을 하던 물이 김으로 바뀌어 날아올라가 구름이 되었다. 구름이 많이 뭉쳐 무거워지면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은 구름이라고 하지 않고 비라고 한다. 그런데 이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면 물이라고 부른다. 탈을 바꿔 쓴 물을 김이라고 부르다가 구름이라 하고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는 걸 비라 하다가 땅에 떨어지니 도로 물이라고 부르더니 겨울이 되어 기온이 떨어져 꽁꽁 얼이 얼음이라 한다. 그러다가 봄이 와서 날이 풀려 얼음이 녹은 다시 물이라 부르듯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그럴 뿐 나이를 먹고 말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바닷물결이 칠때 튕겨오른 물방울이 도로 바다로 떨어지면 죽었다고 해야 하느냐며 되묻는 말씀도 마찬가지다. 모두 죽살이 죽고 사는 일로 드러낸 말로 흐름이 있을 뿐 삶과 죽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단 말씀이다.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다 같이 간 동무에게 저게 나이아가라 폭포야 하고 손가락질 하는 순간 그곳을 지나던 물은 이미 거기에 없다. 우리는 무엇을 폭포라고 부르는가? 물을 가리키는가? 언덕을 가리키는가? 그저 이름이 나이아가라 폭포일 뿐이다. 삶이란 흐름일 뿐이다. 같은 강물에 발을 두번 적실 수 없다는 말을 남긴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람은 죽음을 살고 삶을 죽는다라고 하면서 죽는 것들은 죽지 않는 것이며 죽지 않는 것은 죽는 것이다. 하나가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죽음을 가리키며 또한 죽는 것은 다른 것이 살아남을 일컫는다라고도 했다. 이 나이 먹도록 이 목숨 하나 이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목숨이 바쳐졌던가. 이 하나가 이날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것들이 그만큼 죽어갔다는 뜻이다. 그래서 죽은 것들은 죽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여태 죽지 않은 이 몸은 죽은 목숨이 켜켜이 쌓여 이룬 것이니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깨어있는 것과 잠들어 있는 것, 젊은 것과 늙은 것, 모두가 이것이 탈바꿈한 저것이기에 가릴 수 없다. 흐르는 물이 흐르며 서로 자리를 바꾸지만 그 흐름결은 거듭 이어지고 있으니 죽살이 죽고 사는 것이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듣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이 두려운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나눠도 머리로 헤아릴 수 있을 뿐 죽어서 겪어보기 전에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둘레둘레 둘러봐도 죽었다. 살아온 사람은 없기에 죽고 나서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다. 죽음이 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두렵다. 스승은 2003년 소설가 체이노와 만났을 때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했다. 아울러 사람들은 때로 외로울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탐구하는 노력이 끝나면 사람은 그때부터 늙고 죽음이 시작된다고 짚으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난 사람은 기량이 폭이 훨씬 커지고 사물을 보는 눈도 훨씬 깊어진다고 말씀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가 도무지 와닿지는 않는다. 교통사고가 날 뻔한든지 큰 일을 겪고 나야 비로소 죽음이 그리 멀지 않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그조차 그때뿐 조금 지나면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다. 포크 가수 루던 웨인라이트 3세는 지구의 마지막 남은 사람 Last Man on Earth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며 홀로 죽는 법을 배운다. 홀로 죽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덜 두려울지도 모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둘레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다고 느낄 때가 적지 않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길을 혼자 갈 수밖에 없다니 어찌 두렵지 않으리. 잠깐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죽은 뒤에 일을 어찌 알 수 있을까? 살아오면서 일이 되면 어쩌지 저리 되면 어쩌지 하며 때로는 두려움에 떨며 걸음을 내디디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때가 많았다. 환갑을 넘긴 지도 여러 해가 지나 어느새 이른을 앞두고 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두려워할 일이 생기지 않았다. 제대로 살아가기에도 힘이 부쳐 허우적거리는데 죽음까지 떠올려야 할까 싶은데 스승은 죽음도 미리 배워둬야 한다고 말씀했다. 살아있을 때 미리미리 어떻게 죽을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레 죽음이 닥치면 몰아치는 두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러셨을 것이다. 살 만큼 살다가 명이 다해 가게 되면 병원에 실려가지 않고 평소 살던 집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이다. 이미 사그라지는 잿불 같은 목숨인데 약물을 주사하거나 산소 호흡기를 들이대어 연명 의술에 의존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커다란 고통이 될 것이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고유한 삶이 있듯이 죽음도 그 사람다운 죽음을 고를 수 있도록 이웃들은 거들고 지켜보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일찍부터 삶을 배우듯이 죽음도 미리 배워둬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 자신이 맞이해야 할 엄숙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갈 수밖에 없는 길, 떠날 때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어떻게 죽을지 식구들과 뜻을 맞춰 놓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비껴갈 수 없는 죽음이다. 진시황은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랐다지만 죽을 수도 없는 삶이란 끔찍할 것이다. 빛이 빛날 수 있는 건 어둠이 받쳐주기 때문이다. 죽음이 받쳐주지 않는 삶도 마찬가지. 죽어야 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에 삶이 더없이 애틋하고 아까우며 아름답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말기 환자들을 돌보던 간호사 브로니웨어는 저마다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놀랍게도 죽기 전에 비슷비슷하게 뉘우친다고 한다. 가장 큰 뉘우침이 다른 사람 기대에 따라 살지 말고 스스로 참답게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는 것이란다. 두 번째는 일 좀 덜하고 더 누렸더라면 둘레 사람들과 어울리며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을 뉘우쳤다. 세 번째는 성내지 말았더라면 치미는 부하를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을 뉘우쳤다. 그리고 사람들은 숨을 거두기 전에서야 오랜 동물을 더 챙겼더라면 하고 가슴 치며 보고 싶어 했으나 막상 수소문할 길이 없어 발을 구른 이들이 많았다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더 크게 웃고 활기차게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뉘우치며 세상을 떠났단다. 늙은 막의 아인슈타인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더는 모차르트를 들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는데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죽음은 저승사자에게 맡기기로 하고 스승이 즐겨줬던 바흐 무반주 모음곡이나 누려야겠다. 디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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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리리리. 아, 그겁니까? 슬프네요, 역시 죽음은. 맞이는 죽음 씩씩하게 맞이할 거예요. 저는 뭐 저희 고모님이 돌아가시고 하루 만에 정신이 다시 그 돌아오셨었는데 그러니까 숨이 완전히 끊긴 상태로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근데 왜 시골에서는 3일을 왜 그 뒤에다가 두잖아요. 그래가지고 관 속에서 왜 뚝뚝 뚝뚝 그랬는데 고모가 내가 저승에 가서 뭐 우리 아버지도 만났고 엄마도 만났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막 진짜 막 정말 제 어렸을 때였는데 그 전설의 고향을 한 편을 본 것 같았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돌아가셨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부터 저 앉아있는 애들 누구냐고 나가라고 하라고 고모가 얘기한 거랑 아버지가 얘기한 걸 비교를 해보면 아버지는 토목 쪽으로 이제 건축업을 하셨던 분이라 저승사자들이 입고 온 옷이 그 건설 잠바를 입고 왔었대라고. 전 사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매일매일 예, 즐겁게 사는 거. 너무 모범답 아닌데 쫄보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리 대표 쫄보 심심이 죽음에 대해서. 아니 저는 그 신앙심이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신앙심이 딱 깨지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아, 신이 없구나. 그럼 신이 없으면 사후세계도 없구나.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죽는 게 무서웠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아, 네, 안 돼. 지금도 무서워요. 네. 자, 두 번째 쫄보 했던 곳. 저는 죽음에 대한 쪼는 마음이 거의 없어요. 죽음을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뭐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것 중에서는 오랜 친구를 더 챙겼더라면은 제가 요즘 잠깐 잊고 지냈네요. 이 부분을 잊고 지내다가 오랜 친구 20살 때부터의 친구인데 제가 마음이 힘들 때 그 친구한테 연락을 자주 했었는데 이제 제가 옆에 사람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지켜줄 사람과 얘기할 사람이 생겨버리니까 그 친구가 덜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스타 보다가 탁 생각이 나서 어머 이 친구를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됐다. 사실 결혼식에서 보고 못 봤으니까 보고 싶다. 보러 한번 가야겠다라는 문장이 많이 남네요. 네, 저도 이제 친구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고 또 이제 특히 옛날 친구들 생각이 났는데 지금은 잘 안 만나거든요. 그 이어서 든 생각은 지금 늘보나 마지 해 뜨는 곳 칩칩이 이런 사람이 저한테 친구 아닌가 오반 뭐 그런 생각이 이어서 들었어요. 쫄보들 얘기 들어봤으니까 다음에는 늘보 얘기 들어봐야죠. 책대로신가요? 아까 뭐 우리가 얘기했지만 죽살이 죽음과 삶이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것도 원래 원어에 보면 사느냐 죽느냐부터래요. 서양 사람들은 죽음의 방점을 먼저 두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은 죽살이 뭐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원래 자세 자체가 죽음의 방점을 두고 살아왔던 거예요. 어차피 내가 떠날 것인데 이 삶을 어떻게 살지어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죽음에서부터 비롯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요즘에 해봐요. 아니 근데 윤회를 믿으세요? 다들? 아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 저희 그 강아지가 아지라는 강아지가
재작년에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제 눈앞에서 차에서 이렇게 친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티벳 불교를 공부하고 이제 저기 승려인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랑 제가 친하게 지내는 비구니 스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두 분이 다 전부 다 현몽을 했는데 얘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 엄마도 꿈을 꿨어요. 거의 이제 같은 거를 꾼 거죠. 근데 얘가 이제 한국이 아니라 이제 미쿡에서 이제 금발머리 소년으로 태어난 꿈을 셋이 다 똑같이 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윤회를 안 믿거든요. 안 믿는데 근데 다 전혀 모르는 사람 셋이서 똑같은 꿈을 지금 꾼 거잖아요. 이게 윤회가 있는 건지 저는 안 믿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청전 스님 아시죠? 달라이라마 네, 제자. 네, 네, 이분이 이제 제 또래인데 출가하고 얼마 안 돼서 원래 천주교 신자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구산 스님, 법정 스님 사형을 뵀는데 구산 스님이 천축국, 그러니까 인도 스님이었다 너는. 그래서 글리 가야 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 잠재 속에 갔고 달라이라마를 뵀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달라이라마가 그 자체를 인증했어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죽고 나면은 이제 그 무상계를 읊어드리거든요. 아까 우리가 그 김영한 보살님 무상계를 읊어드렸듯이 그렇게 하면 그 느낌이 오거나 어떤 때 영상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의 미래 모습 같은 게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는 평생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드러날 때들이 있고 법정 스님 눈길 미신 대방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네. 제가 미신빨 하나 저도 방출하면 저는 예지몽 같은 걸 많이 꿔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면 낯선 곳이 아니고 처음 가는 곳인데 꼭 어디서 본 듯하고 그러니까 데자뷰 같은 거죠? 네네. 어떤 장면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처음 겪는 순간 같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했지? 그러면은 꿈에서 이렇게 어떤 장면이랑 딱 일치하진 않는데 그 상황이 겹쳐서 그 순간은 조금 더 마음 챙김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하죠? 저도 그런데 어디 따라하고 있어? 딴 거 해. 저는 권투를 좀 했었는데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근데 이제 팔이 짧아서 스파링 상대가 없어서 그만뒀는데 권투 배운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른 사람들 한 2, 3년 한 거 이상으로 잘한다고 그랬거든요. 다 따라 뭉개고 올라타서 이렇게 코부터 먼저 이제 때려서 했다는 것 제일 범상치 않아 보여 지금.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미리 보는 것 같아요. 데자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엊그제랑 한 일주일 전쯤에 얘기한 것을 3년 전에 꿈에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와 이게 오늘 얘기구나. 그래서 민지 씨한테 와 이게 내 앞에 있던 사람이 자기였구나. 그 남편 얼굴이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 사람이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게 한 연속 두 번 있었네요. 역시 한 미신빨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죽음 얘기하면서 불교의 윤회, 아까 윤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그쪽에 이제 마지의 불교학 코너 속에 코너 아니 아시는 것처럼 뭐 아뜨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업식이 인연을 만나서 그 종자로서 우리의 시간에 있던 것이 이제 흘러가면서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고 나의 경험이나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했던 특히 이제 부다는 네가 했던 생각이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저기 살아있을 때 어떠한 생각을 많이 했는지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비슷한 생각한 것들이 이제 모여져서 그게 식으로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한국의 윤회는 사실 뭐 힌두교적인 윤회와 그다음에 우리의 그 토속 신앙이 합쳐져서 아주 더 강력한 윤회가 됐죠. 그리고 이제 불교적으로는 절대 인정할 수 없으나 그 윤회라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해야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무속인들이 그걸 더 확실하게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밀보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의 생각, 본인의 업들이 모여서 비슷한 업과 비슷한 식들이 모여서 또 이제 또 다른 생으로 이제 흘러간다고 하죠. 네, 흘러간다는 게 불교 안에서의 윤회의 의미인데 사실 그 재미있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시 태어남 이게 훨씬 더 그 재밌기는 해요. 또 코너 속에 코너 늘보의 한마디 강원에서 강사로 계실 때 네. 그 선방에들 계시던 자기 도반이 금봉 스님이라는 분한테 가서 그 공부를 이제 참고 받으려고 이렇게 갔어요. 같이 갔는데 이제 금봉 스님이 그때 이제 조실 스님이셨는데 그 스님이 그 너는 그럼 무슨 화두를 들고 있느냐고 도반에게 물었죠. 그러니까 도반이 부모 미생전 그러니까 부모 몸 받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짚고 화두로 들고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금봉 스님이 두 말도 안 하고 부모 미성전 말고 지금 네 면목은 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법정 스님이 퍼뜩 깨닫고 당신은 이제 더 물어볼 것이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다음 생이니 윤회니 이런 거 따지 말고 지금. 내 면목이 어떤 것인지를 짚어보는 게 중요하고 내 삶이 어떤지를 짚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제 나누기 하면서 좀 끝내볼까요? 네, 했던 곳 어떠셨어요? 네, 저는 뭐 지은 업들을 느끼는 일주일이었고 요 글 안에서도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삶을 잘 네, 의도를 가지고 잘 살면서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4명이 넘지 않는 선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마지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그 가수의 가사 함께 사는 것과 홀로 죽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말을 네, 절실하게 공감합니다. 네. 함께 잘 살아요. 안 때릴게요. 집집이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글의 처음에 그 길상화보사 영과 법문이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맞아요. 그 얘기를 못했네요. 네. 그리고 아까 죽을 때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 네 가지. 거기 두 번째가 일 좀 덜하고 더 늘었더라면 이 있어서 아, 일 좀 덜하는 건 내가 했다. 나머지 늘보는 어떠셨어요? 존 던이라는 영국 시인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시를 썼잖아요. 한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체의 죽음과 만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요즘에 제가 이제 우리말을 14살에게 맞는 글을 좀 쓰고 있는데 나와 남이라는 것을 이제 잡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나에다가 미음이라는 받침이 있으면 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나를 받쳐준다. 나도 남을 받쳐주고 그러니까 서로 받쳐주는 받쳐주고 돋아주는 사이예요. 나와 남은 뭐 아까 낮에도 이제 저도 점심을 먹었지만 점심을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목숨이 죽어서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거듭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자살, 스트레스, 또 화가 많은 것은 뭐 여러 가지 까닭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직접 얘기하면 그 소나 닭이나 그 돼지 같은 걸 굉장히 좁은 데서 위생 상태도 좋지 않은 데서 막 비비고 막 살게끔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 그 화가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그 남이 그
짐승이라는 것, 우리가 먹는 짐승이 남이 곧 나로 화하는 거잖아요. 또 나도 죽으면 누군가로 화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남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 존든의 시처럼 그게 다 이어진 하나인 거죠. 하나의 어떤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부분은 전체를 또 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죽음을 생각할 때 서로 사이를 이렇게 이루면서 거듭 흘러간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는 데 대한 답이 너무나 뚜렷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해명상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손하시고 나는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